순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본능과 욕망 앞에 굉장히 솔직한 역을 맡았습니다. 임상수 감독님하고 또 임여정 선생님하고 전도연 씨하고 차우 씨하고 굉장히 두 달 동안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늙은 한여 역을 맡은 늙은 윤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으로 영화를 찍기는 처음입니다. 시나리오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은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았는데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촬영하면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듦이 어떤 스트레스나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다시 찍자. 좋은 영화 나오는 게 더 좋지. 그래서 다시 찍는데 대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날 아침에 딱 갔는데 대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딱 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A4G로 이제 찍어 그 대사를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A4G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닫고 있었어요. 이 감독의 디렉션을 막 이렇게 스폰지 같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나도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도연이 나이에 저랬었나 과연 내 태도가. 그래서 난 이번에 도연이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정재는 이번에 터닝포인트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도 우리 셋 다 진짜 임 감독이 죽으라면 죽는 신 죽는 걸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역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 사람의 디렉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고 그걸 제일 주인공인 전도연이가 리드를 해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진짜 몸은 힘들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진짜 그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윤여정 선생님, 뭐 이정재 씨, 서우 양 뭐 되게 많이 자극받고 감동받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명품 연기로, 명품 미술로 캐릭터들을 훨씬 더 세련되게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 배우들이 다 너무 열연을 했기 때문에 듣는 재미까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